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도급시 퇴직금 연차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금액으로 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입니다. 2023년 9월 26일 거고요. 74조에 보시면은요, 공사, 용역, 금액의 사후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 적립금 연차 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2항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 청소 등 각종 공사 또는 용역 업체와 계약 시 입찰 가결 산출 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 금액이 산출 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 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퇴직 적립금, 연차 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 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용역 업체가 지급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된다. 뭐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화면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이냐? 이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10명의 사람을 그쪽에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대 보험료가 이렇게 얼마고, 그 다음에 연차 퇴직금 이렇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정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국민연금을 안 줘요. 혹은 어떤 분이 중간에 퇴직적립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적립을 해놓잖아요. 근데 한 명이 3개월만 하고 나가고, 다른 한 명이 또 들어와서 나머지 뭐 19개월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둘다 퇴직적립금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가겠죠? 1년이 안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연차수당을 우리가 15개, 26개 이렇게 적립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연차수당의 또 개수가 우리가 실제로 계약한 것보다 적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정산하기로 한 처음에 계약했을 때뭐 1년 넘으신 분 혹은 뭐 60세 미뭐 60세 넘어서 퇴직금 안 드리는 분 1년 안 되시는 분뭐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해야 된다거나 연차를 덜 지급해야 된다거나 4대 보험을 덜 지급해야 된다거나 요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우리가 덜줄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단지에서 덜줄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용역 업체가 돈을 지급할 때 지급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람이 1년이 넘었어요. 김말동 씨가, 경비원 김말동 씨가 1년이 넘었으니까 주세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김말동 씨는 앞에 이쇄동 씨가 3개월, 김말동 씨가 9개월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김말동 씨에게 줄수 없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연차수당이 이 사람이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안 넘었어요. 그런 경우도 주지 않겠죠. 그리고 김말동 씨, 이쇄동 씨는 65세가 넘어서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금액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있었고요. 어떤 예전에 이것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관리 규약과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약서 샘플인데요. 관리 주체와 계약 상대자는 용역 대금 중 첨부된 미화 용역 세부 산출서에 따라 위생관리 용역원의 퇴직 적립금 연차 유급 수당 4대 보험료 예, 지급 확인을 위해 관리 주체의 계좌로 해당 비용을 따로 적립하되 계약 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관리 주체는 입증된 비용만큼만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관리 규약과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 거죠. 계약서와 관리 규약에 저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도급금 지급 시에 연차 퇴직금 4대 보험을 차감 후 도급사에 지급하고요. 이렇게 그분들 우리 도급사에서 즉그
계약 상대자죠. 용역 대금을 요청할 때 그때 증빙을 한다면 그 사실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서는 그 비용만큼을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550만 원을 원래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00만 원이 연차, 퇴직, 4대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500만 원만 지급하고 50만 원은 우리가 경비부로 적립을 해두는 거죠. 적립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 지급해야 한다. 왜? 여기 써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따로 적립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렸고요. 혹은 예전에는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일단은 도급비를 다 줘요. 그리고 6개월에 1회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도급금을 잘 주고 있는지 전체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를 주고 우리가 적립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의 관리 규약 및 여기 그 도급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 판도라 격리실무 유료 강의하고 있고요. 실버링과 골드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강의도 들어보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